안녕하세요. 애터미 큐레이터 남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터미 요리사로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쉽고 건강하게 명절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절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전통 음식, 바로 한식이죠? 한식 요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물의 육수와 간을 맞추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음식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믿고 먹는 애터미 음식 상품 착한 곰탕과 다시마 간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착한 곰탕부터 보여드릴게요. 한식에서 국물 요리의 핵심은 바로 육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뼈까지 푹 우려낸 곰탕 육수는 정말 맛도 맛있지만 영양도 가득해서 고급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애터미의 착한 곰탕만 있다면 뜨끈한 사골 곰탕이 먹고 싶을 때 그냥 간단하고 쉽게 건강하게 곰탕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온 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 식품이에요. 과거에는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로 염장하거나 훈연 건조 방법을 통해서 보존 기간을 넓혔잖아요. 근데 현재는 식품 안에 존재하는 균을 없애는 이 레토르트 식품 기술로 보관 기간을 넓혔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은요, 높은 압력에서 균을 완전하게 이사멸시켜서 살균한 다음 알루미늄 증착 필름을 포장지나 전용 용기에 담은 식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저장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 가정에서 사실 장기간 뼈를 고아서 비좁은 냉동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두고 먹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부분을 애터미 착한 곰탕이 해소시켜줬습니다. 보시면 한 봉지에 600g으로 이 넉넉한 양이고요. 끓는 물에 그냥 봉지채 풍덩 담가서 넣거나 이 냄비에 탈탈탈탈 덜어내서 4분에서 5분간만 끓이면요. 끝이에요. 진짜 간편하죠? 보이세요? 이 뽀얀 우유빛깔. 이 제조 과정에서 곰탕 원액의 입자를 잘게 잘게 부숴서 크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균질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뽀얀 국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통 가마솥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고요. 한우 뼈만을 우려냈고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챙길 수가 있더라고요. 와, 국물 맛이 정말 진한데요. 이 국물 맛의 이유는 애터미의 기술력에 있습니다. 애터미의 착한 제조공법을 이용하여 곰탕을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스팀 국소스로 우려내서 풍미뿐만 아니라 고소한 맛과 영양 이 세 가지 모두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온 숙성 방식을 거쳐서 제품의 신선도는 업! 작업 시의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미생물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착한 곰탕은 고온 상품 그대로 그냥 하얀 쌀밥에 함께 그냥 말아서 드셔도 정말 좋지만요. 각종 국이며 탕이며 찌개까지 그냥 육수 베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스튜나 파스타, 국수에까지 활용이 가능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해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국물을 우려내는데 그때 비릿한 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곰탕 육수를 사용하니까 풍미와 감칠맛까지 높일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 면에서 정말 최고더라고요. 애터미의 기술력 놀라셨죠? 애터미의 착한 곰탕만 있다면 365일 늘 명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애터미 다시마 간장을 보여드릴게요. 애터미의 다시마 간장은 애터미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맛도 건강도 이 모두 다 잡은 프리미엄 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MSG의 근본이 다시마의 성분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애터미의 다시마 간장 하나라면 굳이 몸에 좋지 않은 인공 조미료를 쓰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나면
맛도 건강도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향이 진하면서도 다시마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요. 다시마 육수를 내는 데에는 이 다시마의 특정한 성분이 필요해요. 다시마 성분 중에 글루탐산 아시죠? 20여 가지의 단백질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던가 셀룰로스, 수용성 코코이단, 요오드나 칼륨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한 음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다시마 간장은요, 다시마 중에서도 정말 좋다는 그 기장 다시마를 사용했는데, 기장 다시마는 이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으면서도 수온이 차고 일조량까지 풍부해서요, 양질의 다시마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요, 그 기장에서 생산된 다시마가 여기 다시마 간장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장 다시마는 단맛과 함께 그윽한 맛을 내고 진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영양 가득한 기장 다시마를 사용했고요, 대파며 양파며 건멸치 등 이 100% 자연 재료만을 여기다 꽉꽉 담았습니다. 어떻게 다시마의 좋은 성분들을 여기에다가 한 통에 담았을까요? 그게 바로 애터미의 기술력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이 다시마 추출 특허 기술로 제조해서 맛과 영양까지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마 추출물은 72.92%나 가득가득 담은 이 건강 가득한 간장입니다. 더 놀라운 건 TN값이 무려 1.7% 이상인 프리미엄 간장이라는 것이죠. 이 TN값이 뭐냐면 단백질 함량 지수거든요. 근데 이 간장은 1.7% 이상이라는 높은 등급을 받은 고급 간장이라서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다시마 간장은요, 애터미 상품 중에서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정말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곰탕을 이용해서는요, 이렇게 부대찌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설날에 빠질 수 없는 떡국까지, 다시마 간장으로는 이렇게 깻잎전부터 시작해서 생선전까지, 새우장까지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맞는 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이 뽀얀 국물 보이세요? 속이 확 풀리면서 이 곰탕 육수가요, 이 풍미 가득하게 입에 들어와요. 감칠맛도 느껴지면서 전의 맛을 막 배가시켜주네요. 제가 지금 이 뜨끈한 곰탕 국물과 다시마 간장으로 맛을 낸 음식들을 먹고 나니까요, 와 진짜 명절나는 기분이에요. 다가오는 명절부터는요, 애터미의 착한 곰탕과 다시마 간장으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큐레이터 남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